김도헌 55번 단어 과정 시작하겠습니다. 돼요? 예. 아, 네.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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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 될 게 뭐죠? Then은? Then이요? 예. 뜻이 네. 여러 가지가 있고 서로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요. 겹치는 것도 있고. 관계가 있나요? 예. 네. 관계가 없죠. 그때 하고 그 다음에 하고 그러면 관계가, 관계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문장 속에서 무슨 뜻으로 사용되는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 Sleeping bag. Sleeping bag. Sleeping bag. In the afternoon. In the afternoon. 에 소리가 모음이니까 더가 아니고 D라고 하면 되겠죠. In the afternoon. In the afternoon.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언제 in the afternoon. When에 대한 대답만 네. 대답의 덩어리고요. W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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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죠? 따뜻한 어떤 어떤 시죠? 네. 그럼 어떤 시 문장에서 쓰는 방법이 몇 가지? 어떤 나는 어떤 시 오케이, 쓰는 방법은 두 가지죠. 네. Be warm. Warm bed. 아, 뭐예요? Warm bed. 따뜻한 침대. 따뜻한 침대. The bed is warm은 그 침대는 따뜻하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 오는 이름씨를 꾸며주기도 하고 어떤 시 앞에 be 동사를 써서 세 가지 문장의 중에서 첫 번째 네. be 동사가 네. 하다 시처럼 쓰이는 문장. 어떤 시 쓰는 방법 두 가지예요. 네. w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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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ry가 이런 뜻일 때는 이런 뜻으로 쓰이면 걱정하다 하다시요. 이런 뜻이면 이름시요. 이름시겠죠. 네. 문장 속에서 걱정인지 걱정하다인지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시란 얘기예요? 좋아. 좋아. 이렇게 하면 얘가 무슨 시란 얘기예요? 하다시란 얘기고 네. 몇, 몇 가지의 뜻으로 쓰일 수 있죠? 걱정하기 위한 이거부터? 네, 뭐뭐 하는 거 뭐 투가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하기 위하여 위한 그 다음 뭐 해서요 걱정해서 됐습니까? 걱정하기 위한 걱정하기 위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죠? 걱정한 중이 하고 걱정하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하다시일 때 뭐가 들어있는 형태죠? 뒤 두가 들어있고 이 속에 does가 들어가면 was ready 그러니까 어떨 때 does가 들어가죠? 여기에 he, it he나 she나 it일 때 네. he, she, it이 다 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he일 때도 이렇고 네. 안만 길어봤자 he일 때도 그렇고 누가 다 만들 때 네. he일 때, she일 때, it일 때 네. 오케이 계속해서 할 것이다 will will 말고 또 있는데 will 하고 well 어? will 하고 well도 있나요? 아니 well은 양념시고 well은 잘, 글쎄, 뭐 이런 뜻이고요. 네. will 말고 뭐 할 것이다 또 있는데요. 뭐 할 것이 나는 싱가포르로 여행 갈 거야 할 때도 be going to요. 그쵸. 비슷한 뜻입니다. 네. will 근데 will은 무슨 시죠? will은 양념 양념시니까 하다시 쓰고 게다가 또 원래 모습 네. 이런 거 안 된다 했어. 네. 이런 거 안 되고 그러면 이거 써야 될 것 같으면 뭘 쓰라 했어요? be요. 그쵸. 그러니까 그는 간다. He going. He go. 그가 갈 것이다. He will go. He will go. Goes가 아니라고요. 원래 모습대로 쓴 다음에. 네. 그게 양념시 쓸 때 조심해야 될 거야. 네. 누나 갈 것이다. 그 will. Will. Well. Well.
얘하고 영 있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달라요. 이건 잘. I can swim well. I can swim well. 나는 수영 잘 할 수 있다. 이건 어찌시에요? 어찌 어찌 수영할 수 있다고? 잘 할 수 있다고. 점 뭐 점 무시하면 안 돼. 네. 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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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언제죠? 근데 얘는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미래. 미래니까 tomorrow가 들어있는 문장에는 뭐 be going to나 will 같은 게 같이 보이겠죠? 네. 어떤 날씨? Ice fishing. 아이스 뭐? Ice fishing. Ice fishing. Ice fishing. 그러면 ice fishing은 사실은 몇 가지 뜻이에요? Ice fishing은 ing 뭐 어느 낚시 하는 거? 어, 낚시하는 중인. 오케이. 그 다음에 fish는 물고기란 뜻도 있지만 근데 여기다 ing를 붙였다는 얘기는 물고기란 뜻 말고 무슨 뜻도 있다? 낚시 하다. 하다요. 낚시하다. 낚시하다. 하다시니까 ing를 붙인 거죠. 네. downstairs. downstairs라고? 네, downst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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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아래층 내려가려고 그러면 계단 한 개 내려가야 돼? 여러 개 내려가야 여러 돼? 여러 개요. 스테어가 무슨 뜻이다? 스테어리. 계단이야. 계단. 네. 그럼 계단들. 여러 개 계단 한 개 내려가고 아래층이면. 네. 되겠어? 아니요. 계단들이라고 S 붙여야 돼요. 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downstairs. downstairs가 이런 뜻이래. 아래로 아래층. 요 뜻일 때. 두 아래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로?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야. 나처럼 too cold. Too cold. Too cold.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보니까 too가 이 뜻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뜻도 있네. 추운. I'm happy too. I'm happy too. 이게 무슨 뜻이야? 나도 행복. 나 또한 행복하다. 이때 to는 뭐예요? 또한. 또한. 너무. 역시 이런 뜻도 있고 무슨 뜻도 너무. 있다. 너무란 뜻도 있다. 네. 그러면 너무란 뜻일 때 무슨 시예요? 너무할 때 얼마나 hot. 어찌 추운? 어찌. 그렇죠. 얼마나 추운? 그래서 어찌십니다 이건. 네. 어찌시고 어떤 시네요. 어찌 어떤 너무 추운. 너무 추운. 어찌시는 어떤 시를 꾸며줄 수 있어요? 네. 그다음. 온스케이트 타러 가다. Go ice skating. ing 꼭 붙이세요. 네. Go ice skating. Go ice skating. 쇼핑하러 가다. 쇼핑하러 가다요? 응. Go shopping. Go shopping. 낚시하러 가다? Go fishing. Go fishing. 수영하러 가다? Go swimming. 그렇게 go 뒤에 ing 붙여서 뭐 하러 가다 라는 뜻이 돼요. 네. 오케이. Be made to. Be made to? Be 뭐로 만들어지다. Be made to. Be made to라고? 아, be made of. Be made of. 자, 이거는 make하고 생긴 건 비슷하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made가 그리고 made가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됐네. 네. 이게 무슨 뜻으로 먼저 만나봤어? 만들었다. 이 속에 뭐 들어가면 이거 된다고 배운 적 있어? did요. 됐습니까? 근데 그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만들어진. 무슨 시? 어떻게. 네. 어떻게 십니까? 아니 어떤. 어떤 만들어진. 네. 요거 보여요? B. 어떤 시 앞에 뭐 썼어요? B동사요. 그럼 합치면 얘가 만들어진이니까 이렇게 합치면 으로 만들어진. 만들어진다. 오브 뒤에 어떤 재료를 넣어서 뭐뭐로.
맞습니까? 네. 예. 그 다음에 뭐라고 가는 중이다. 뒤에 할 예정이다. Be going to요. Be going to. 그래서 be going to market. Be going to market. To the market. The market. 하고 be going to go. 아, be going to make 할까? Be going to make. Be going to the market은 무슨 뜻이에요? 마트에 가는 중이다. 예, to the market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To the where?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뜻이에요? Be going to the market. So going. Be going to the market. 이게 무슨 뜻이에요? Be going to the market. So going의 뜻은? Be going to the market의 뜻은?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To the market. 네. 어디? 그럼 be going to the market이 그런 뜻이니까 going은 여기서 무슨 뜻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가는 중이. 가는 중인이죠. 네. 근데 be going to make 그럼 무슨 뜻이에요? 만들 예정이다. 그럼 얘는 가는 중이다가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까?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예정이다, 계획이다 라고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네. Ever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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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verything에서 조심해야 될 건 뜻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개인 것 같죠? 네. 근데 얘는 안만 길어봤자 it이야. 네. 조심해야 됩니다. 네. 뜻은 모든 것이지만 분명히 안만 길어봤자 it이라 그랬어. 네. 그러면 everything is야, everything are야? Everything is. is 해야 되겠죠. it 네. is 하듯이. 네, 계속해서 Sounds like fun. 자, 여기에 사운드가 소리란 뜻도 있지만 뭐뭐하게 들린다란 뜻도 있고요. 네. 여기선 이 뜻으로 쓰였고요. 이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신데? 뭐뭐하게 들린다 하다시인데 그러면 이게 붙었단 얘기는 이 속에 뭐가 들어있단 얘기고 더즈요. 그럼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 일. 그것은 재밌게 들린다 해서 이걸 생략한 거예요. 네. 여기에 누가 다 해서 he, she, it 중에 하나죠. 네. 여기 당연히 뭐가 들어있다? 더즈요. 더즈가 들어있습니다. It sounds like fun.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 하나 더. 여기에 like는 like은 좋아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것 처럼 이란 뜻도 있습니다. 얘가 재미에 재미 재미있을 것처럼 들린다 이런 뜻이에요. 좋아한다가 아니에요 이거. 네. 왜 좋아한다가 아니냐면 하다시 자리에 이미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네. 얘는 하다시가 될 수가 없어요. 의자 의자는 chair죠. chair. 스펠링 주의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얘는 아침 식사. break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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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네. 오케이. 시험 잘 치시기 바랍니다. 네.